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3일 오후 4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에게 불만이 많을 겁니다. 내가 지난 70일 동안 나라를 바로 세울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아주지를 않느냐? 지지율 32%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내가 잘못한다는 비율이 60%인데 하면서 아마 지금쯤 불만을, 불평을 많이 쏟아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국민들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분 중 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4월 27일 김대중과 대결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90여만 표 차이로 이기기는 했지만은 어떻게 나를 국민들이 이렇게 대접하느냐. 94만 표, 300만 표 정도의 차이로 내가 이겨야 돼서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이런 국민들, 선동에 넘어가는 이런 국민들, 예비군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몰아준 이런 국민들 가지고는 민주주의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1년 뒤에 유신 선포로 가는 계기가 바로 국민들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따라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제약 조건이 많지요. 그런데 그럼 여론에 누가 영향을 주느냐? 뭐니뭐 해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언론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의 속성이 어떠냐 하면은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은 뉴스가 되지 않고 사람이 개를 물었다면은 그게 뉴스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거, 튀는 거, 돌출적인 거, 자극적인 거 이걸 크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 굵직굵직한 좋은 그리고 엄청난 일이 많습니다. 지난 70일 동안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든지 한미 동맹을 다시 정상화시킨다든지 한미 군사 훈련을 재개한다든지 그리고 그동안에 묻혀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라든지 해수부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을 터뜨린다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것이니까 이것만 해도 지지율이 60%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정책, 또 큰 정책일수록 관심이 없습니다. 사소한 데 관심이 있습니다. 사소한 데, 뭐 청와대 행정관에 어떤 사람이 사적으로 뭐 임명됐다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게 또 뉴스가 돼요. 그러니까 언론은 중요한 데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사소한 것을 크게 키워가지고 뭐 부수를 올린다든지 시청률을 올린다든지 조회수를 올리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낮추는 것은 언론이 절대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언론 환경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그 언론의 속성을 이해를 해가지고 그 속성을 잘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선전 선동을 해야 되는데 다만 진실을 가지고 선전 선동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로 가지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선동은 거짓말이니까 선동 말고 선전을 잘 해야 됩니다. 홍보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국민들이 이렇게 잘 속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국민을 규탄하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
그리고 국민 평균 IQ가 1등인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은 속는데도 1등입니다. 속는데 1등이라는 내 증거를 지금부터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낮으냐.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주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번 짚어는 보겠습니다. 뭘 잘못했다고 보느냐. 인사 잘못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인사 잘못 그렇게 트집 잡을 게 있습니까? 아니, 이 정도면은 비판을 해야죠. 저 어제 주사파 김일성 주의자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했다든지 친북 인사를 국정원장이나 국방장관에 임명했으면 그거는 큰 사고죠, 이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직에 임명한 사람은 첫째, 김일성 주의자가 아닙니다. 좌익 운동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패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유능합니다. 그 정도만 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경제 민생 살피지 않는다. 10%. 아니 대통령이 이 정도 하면은 경제 민생 관심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 민생은 대통령이 살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세계 정세가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문재인 집권 5년간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거꾸로 정책에 대한 폐해가 더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경제를 급속하게 제대로 세울 수가 없는데 이것 또한 불만 사안입니다. 경험자질 부족 무능하다 8%, 독단적이다 5%, 소통 미흡 5%, 정부 태도가 안 좋다 5%. 이런 걸 가봐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 말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국민들 싫어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금방지게 보인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국민들의 올바른 대통령 평가 태도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어떠냐 이거 한번 제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문재인은 지난 5년 동안 사실상 김정은의 부하 노릇했다.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부려가지고 대한민국을 간접 통치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집권 시기에 지지율이 한 5%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70%, 50% 이렇게 높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로 그슬로 올라가서 그걸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갤럽 조사를 근거로 합니다. 2019년 3월 19일에서 21일 조사한 겁니다. 19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것이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당시 문재인 국정 긍정평가는 45%였는데 특히 높은 그룹은 전라도 65%, 진보층 68%, 화이트칼라 60%, 여성 47%, 중상위 소득자 51%, 30대 58%, 40대 65%였습니다. 즉 반역적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핵심 부서의 핵심에 있는 잘나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때도 문재인을 왜 좋게 보느냐 하는 이유가 여기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좋게 보는 이유가 그게 2019년 현재입니다. 2019년 3월이면은 2019년 2월 말에 하노이에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있어가지고 합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미국과 북한 관계, 한국과 북한 관계가 동결 상태로 들어갑니다. 즉 그 회담을 통해서 김정은이는 비핵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만찬에 공개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에게
지지를 보내는 이유가 첫째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었는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런 국민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그리고 외교를 잘했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최선을 다한다. 9%입니다. 아니 최선을 다한 사람이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잡혀가지고 처형 직전인데 북한에 전보라도 하나 쳤습니까? 그런데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오판한 사람들, 이런 국민을 저는 규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개혁, 적폐청산, 개혁 의지가 있다. 7%. 서민을 위한 노력, 소통 잘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4%였습니다. 자, 2019년 2월 국민들의 동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이 약속을 잘 지킬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46%나 됐습니다. 안 지킬 것이라는 이들은 44%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짓말쟁이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믿은 사람, 즉 속은 사람이 누구냐? 이건 속은 비율입니다. 잘 지킬 것이라고 속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데가 전라도 59%, 30대 62%, 40대 58%, 화이트 칼라 57%, 학생 56%, 진보층 66%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입니다. 2019년 2월 조사에서 김정은이 좋다는 사람이 27%나 되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47%, 40대에서는 37%,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39%, 진보층에서는 38%. 그런데 2018년 5월 31일에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는 31%나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 조사에서는, 그때 이제 남북관계가 더 진전되지 못할 때입니다. 이때는 조금 바뀌어가지고 푸틴에 대한 호감도가 17%로 트럼프 15%를 앞질렀습니다. 시진핑 15%, 김정은은 그때도 호감도가 9%인데 아베는 3%였습니다. 아니 아베는 그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아주 한국 사람을 대신해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의 우방국가 지도자인데, 그런 우방국가 지도자를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김정은을 좋아하는 비율이 아베보다 3배나 높았다. 이런 국민 제가 규탄합니다. 피와 구별을 못하잖아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제일 국민 평균 IQ가 높고 학력이 1등이다. 그러니까 가장 잘 배우고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속는데도 1등이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 원인이 있습니다. 즉 그 마음 속에 불평불만이 들어가 있고 계급적 선동이 들어가 있고 반일 종족주의 선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마음이 좋지 않으면 잘 속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냉철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민 탓하면 안 되죠. 저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감히 국민들을 규탄한다, 어리석은 국민들을 규탄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 번도 국민 탓을 안 한 분이라고 그럽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지도력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에 대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때 국민과 지금 국민은 물질적 기준으로는 완전히 이거는 지옥과 천당 정도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살찌는 것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입니다. 살찌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요사이는 살 빼는 것이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신력은 더 피폐하고 말았다. 물질적 발전이 정신적 타락을 가져왔다. 요즘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감사합니다.